공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살짝 얇은 두께를 그냥 해서 쳐야 이렇게 득점이 잘 됩니다.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대칭의 원리를 응용한 투쿠션 계산법입니다. 두 목적구 간의 거리의 절반 지점, 진행 방향 쪽 코너를 잇는 선을 긋고 평행이동한 지점, 여기를 향해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내 공이 움직이면서 빨간 공에 맞고 쿠션에 맞으면서 없었던 회전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이런 식으로 대칭이 돼야 될 텐데, 그렇지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가 때문입니다. 그리고 부드럽게 쳐야지 이대로 보낼 수 있지, 세게 치면 분리각이 커지면서 이렇게 짧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. 너무나 쉬운 계산법이죠? 투쿠션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.